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번 이제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그 체질 4주를 가지고 이제 체질을 뽑는 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로 하려고 합니다. 뭐 사주를 직접 봐주면 되지 뭘 또 그 체질을 뽑아주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저희들 그 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 고객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실제 이제 전화번호부에는 이제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3천 명은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실제 하고 있는 분이 한 5천 명 되는데 5천 명 걸 이제 제가 다 그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걸 그 이렇게 자세하게 뽑으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뽑히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건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우 지금 사주를 하나 이제 띄웠죠. 일단은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하나 칩니다. 이제 견본 사주라고 영어가 나오나요? 예, 견본 사주 그리고 남자 여자 음력 양력 1900몇 년도 매월 며칠 몇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가 나오죠. 자, 요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해서 자 이렇게 사주가 나옵니다. 자 보입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 자 사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입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대운이죠. 현재 어떤 대운에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 사람도 33살이니까 27부터 37 요 대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이제 사주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해운 뭐 2012년 뭐 16년, 17년, 18년 뭐 이렇게 이제 해운이 있고 여러분들 거는 이제 내년도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같으면 2019년도 해 가지고 1월 달 어떻고 2월 달 뭐 3, 4, 5, 6 뭐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12운성, 육신, 그다음에 신살, 뭐 지장간, 그다음에 뭐 월지왕, 그다음에 대운 따라 이제 용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용신이 뭔지, 흉신이라고 그러죠. 흉신이 뭔지, 그다음에 격변기,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공망, 용, 체질 이런 게 요 화면에 다 나타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 화면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 금방,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구나, 어떻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상세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풀이를 행구하니, 자, 일단은, 이 사람의 이제 체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체질 뽑는 거는, 여기 너무 멀죠? 자, 다시 또 가까이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체질을 뽑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할 때 이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 이제 요 사주를 보고 요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면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요 사주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무슨 체질이구나. 목화토금수 중에서 뭐가 주체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그냥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아, 목이 주체다. 그러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요 사람은 목이 주체이구나.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좋다. 또 어떤 이제 그런 기운들이 있고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 있다. 요렇게 적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인쇄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이제 다 나옵니다. 자, 나오면 아까 견본 사주라고 그랬죠. 자, 요 견본 사주의 체질적인 특징. 이 사람은
이제 모기 주체를 이루고 있는 봄 체질입니다. 뭐 봄은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쭉 그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체질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그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 그 다음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뭐가 모카토수 중에서 뭐가 이제 주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목이 왕성한 사람, 화가 왕성한 사람, 금이 왕성한 사람, 수가 왕성한 사람들은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 있고 인체에서 모카토금수 오장육부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왕성하고 어떤 것들은 약하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저희들이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질에서 이제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또 성격적인 특징을 뭐 쪼그쪼그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돼 있는 게 이 체질의 이제 기지 이 이제 모카토금수 중에서 화가 주체를 이뤘다, 금이 주체를 이뤘다. 이제 그런 체질들은 어떤 게 이제 자기한테 용이다, 용신이다 하는 걸 이제 여기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좋은 숫자. 여러분들 이제 요즘 휴대폰 번호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숫자가 뭔지, 그다음에 좋은 방향이 뭔지, 좋은 계절이 뭔지, 좋은 색깔이 뭔지, 좋은 기운이 뭔지, 맛이 뭔지, 오상이 뭔지, 오이가 뭔지, 오장 한글 오행.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닉네임 같은 거를 쓸 때도 한글 오행 모카토금수 이제 기연 니연 티끌 이열 거기에 오행이 다 있습니다. 모카토금수가. 그래서 그걸 어떤 거를 사용을 하면 좋다 하는 걸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페이지에 보면 이 체질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래 가지고 이제 체질 음식을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뭐 어떤 걸 이제 발효를 해서 먹으면 좋고 뭐 발효식초는 뭘 먹으면 좋고 밥은 뭐 어떤 곡류를 먹으면 좋고 장아찌는 뭘 먹으면 좋고 채소는 뭘 먹으면 좋고 육류는 뭘 먹으면 좋고 어류 뭐 과일류 기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체질에 대해서 이걸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여러분 몸뚱이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모카토금수 중에서 뭐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좋은 걸, 거기에 유익한 걸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놔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씩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이걸 이제 먹어주려 해가지고 전부 이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이제 내 체질에 나쁜 걸,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걸 계속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내 체질에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골고루 먹어줄 때 내 체질에 맞는 걸 조금 더 많이 먹어주면 더 좋다. 내 체질에 맞는 걸 조금 더 많이 먹고 체질에 안 맞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영양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이렇게 섭취해 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체질을 분류해 줍니다.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월별 운세를 이제 해주게 되죠. 자, 이 사람의 이제 그 월별 운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1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은 좋다면 나쁘다예요. 그러면 이제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실력자들이 아니면 용신을 판단한다 그러죠.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판단하는 걸 무지 쉽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요 이쪽에 숫자만 적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이제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월별 운을 보느냐.
자, 딱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번에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도표를 딱 만들고 나니까 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두 가지로 좋다 아니면 나쁘다 딱 두 가지로 이제 도표가 만들어지죠. 요 도표도 있고 요 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도표로 해가지고 딱 되면 오답표죠.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요 도표를 쓰든지 요 도표를 쓰든지 이제 요 컴퓨터에 딱 쓰게 되면 요게 딱 맞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기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해서 뭐 2018년 10월 달에 당신의 건강 점수는 80점이다.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소 쉽게 이루어지니 육신 또한 가볍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건강에다 청신호가 오고 좋아진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도 마음과 몸을 비롯해서 주위가 여유롭고 여러 가지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잘 처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고마워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뭐 3월 달에는 이번 달은 나쁜 나날들을 보낼 것이니 실속이 적은 운세라 하겠습니다. 이는 욕심이 발동하는 기운으로 인해 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로 마음이 급하고 예전에 벌려놓았던 일들이 저절로 이제 후회가 절로 되는 그런 운세다. 옛날에 사고 쳤다 그러면 그거 이제 벌 받는 그런 운세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거를 전부 다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내가 이제 그 지내느냐 뭐 전혀 이제 모르고 1년을 사느냐 그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 이제 일기예보도 똑같습니다. 일기예보 내일 비 오는구나. 아침에 우산 준비하면 돼요. 비 안 왔는데 내가 괜히 우산 가왔다. 비 안 오면 다행인 거고. 뭐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한 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 된 거죠. 아침에 날씨가 이제 조금 흐리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냥 일기예보를 딱 보면 거기에 이제 비 올 확률이 70% 뭐 80% 돼 있으면 우산을 준비해 가면 여러분들이 비를 맞을 일은 없죠. 이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운도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가 이제 뭐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가지고 이게 적중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지금 시중의 역학 그 프로그램들은 적중률이 거의 대부분 50%예요. 50%라는 거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수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오답표를 만들었다 그랬죠. 요 표를 딱 떼가지고 노란 거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지를 주면 좋은 말, 나쁜 말이 이제 그대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수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적중률을 훨씬 높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점을 보려고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줘야만이 컴퓨터가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사주를 볼 때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넣어주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넣는데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조금 너무 정밀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많은 이제 자금과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동이죠. 완전 수동입니다. 근데 그 수동을 할 때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도표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내 사주에는 목화토금 수 중에 뭐가 많고 뭐가 주체를 이루었고 거기에는 어떤 게 좋으며 어떤 숫자 뭐 어떤 이름 어떤 음식 뭘 어떻게 먹으면 좋다 그거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도 1년 운이 1월 달에 무슨 일, 2월 달에 무슨 일, 3월 달에 무슨 일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70 내지 80%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운 나쁠 때 뭘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운 좋을 때 6월 달에 운이 좋구나. 그때 여러분들 뭐 따님 결혼식을 시킨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운 좋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운 나쁠 때 굳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일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결정을 할 때 하루 운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는 이제 그 하루 운도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그 이제 이게 2018년 10월 달이죠. 2018년
이제 11월 달 되면 그 사람의 운 좋은 날 나쁜 날이 사실은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도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꾹꾹꾹 찍어줍니다. 이제 이게 문관이 조심하면 좋은 날 이렇게 이제 글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심하면 좋은 날 해가지고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데 도장을 꼭 찍어주면 하루에 보통 한 달에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는 안 좋은 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걸 저희들이 이제 보기를 늘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한테 인쇄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요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도장을 꼭 찍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날에 중요한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운 나쁜 날 굳이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일을 번거롭게 이제 만들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나쁜 날 다 빼고 나면 그날이 괜찮은 날입니다. 그래서 별일 없는 날, 탈 없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좋은 날을 쫓지 말고 정말 나쁜 날만, 한 달에 진짜로 나쁜 날만 뽑아버리자. 그것만 딱 빼고 나머지 날에 우리가 하게 되면 그래도 치명타는 피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딱 이제 표지를 해서 그 안에 이제 글이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하나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태어난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돼 가지고 표시가 되고 월별 운세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일진 이렇게 이제 도장을 꾹꾹꾹 찍어주죠. 이렇게 이제 파란 도장 찍을 때도 있고 빨간 도장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빨간 거 요렇게 이제 꾹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이날 운 나쁜 날에는 절에 와서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절만자를 찍어줍니다. 도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이제 이거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사용하는 도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절만자가 찍혀 있죠. 쿡쿡쿡쿡. 이거 찍어 이게 맞는 도장입니다. 막 한 1000번 정도 찍어도 계속 나와요.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잉크를 부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가 삭삼에 들어가지고 계속 잉크가 또 나오는 그겁니다. 자, 이거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뭔 돈 많이 써가지고 만들었냐 그러는데 옛날에 지금 다시 만들어라고 그러면 엄두를 못 내죠. 지금 만든다고 앱을 만들죠.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데 과거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때 돈으로 7천만 원이에요. 지금 그 돈으로 친다고 그러면 1억이 넘죠. 그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이벤트 요거 이제 체질 봐주고 하는 그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기존에 이제 만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학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들은 역학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역학을 잘하는 분들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학 대가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역학에 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뭐 역학도 뭐 아주 뭐 쪼맨할 때부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젊은 날 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데, 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는 해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찰 같은 데서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이걸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이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이걸 보고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냐. 절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역학하는 분들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때 일 벌리지 마라. 크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일 비가 오는데 굳이, 서풍을 가야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일기예보로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운의 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예, 그거를 저희들이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희신귀신 뽑는 것도 이제 사실은 도표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보면 그냥 돼요. 보면 그냥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거를 되게 그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용신 잡는 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이제 도표로 이 뭐 종이 다 107장밖에 안 됩니다. 7장인데 이거 이제 만드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완전히 막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죠. 정말 쉽게 그것도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글자 가지고 혹시나 이해 못할까 봐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북극성이라는 이제 북극성 3이라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요 도표만 있으면 누구든지 요걸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 저 프로그램 하나 줘. 뭐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아무한테나 뭐 팔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 저희들 전문가 학습 패키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프로그램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일반 판매했다면 뭐 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 역학 프로그램의 특징상 많이 나가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 희소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면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로 좀 값어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다 해봤자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0개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굉장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저희들은 뭐 이 프로그램은 이제 별로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만세력 프로그램이 이건 사주 나오고 이런 거는 허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5만 대 때면 다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뽑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오답표 도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거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걸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희소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할 거 없이 그냥 뭐 내 거, 내 가족들 거 뽑아달라 이러면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보면 되고 뭐 내년에 또 다시 뽑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아무나 다 뽑아주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역학 가지고는 뭐 사실 저게 이제 주수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주수입입니다. 이제 이게 뭔가 하니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유원 플러스균. 옛날에는 이제 유인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했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발효 종자균 유인균도 유익한 인체의 균이란 거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요거 이제 내가 뭘 발효해서 먹으면 좋아? 내가 어떤 음식을 발효해서 먹으면, 어떤 장아찌를 발효해서 먹으면 좋고, 뭘 이제, 뭐, 먹으면 좋아? 이제 그 컨셉이죠. 거기에, 운이라는 거,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운이라는 그걸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유익한 그런 지식을 전달을 하려고 그러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요거보다는 뭐, 훨씬 지금 발효가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좋은데, 이건 더 좋은데, 가격이 이거보다는 요거보다는 훨씬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그러니까 좋은 만큼 비싸죠. 이 자동차도 아무래도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다르고 그게 하듯이 이제 그런 차이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뭐 대충마다 한 5천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전체 대리점. 대리점에 있는 모든 이제 점주님들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오답표도 이번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요 버튼만 누지르면 되는 거예요. 똑똑똑똑 누지르면 제가 사주를 본 거하고 똑같이 제가 체질을 본 거하고 똑같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안 보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본 거하고 똑같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시면 다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5천 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뭐 제 혼자서 5천 명 하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